피저북 움직이는 쥐! 쇼스트의 미스터 큐입니다. 이게 다 뭐야? 아이고, 제가 책 파느라 고생한다고 제작진이 선물해 준 거구나. 안 그래도 좀 배가 고팠거든요.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왜 때리고. 그래, 오렌지? 아, 나 오렌지 싫어해. 오렌지보다는 이런 사과. 사과가 훨씬 맛있. 아니, 오늘 팔라는 책이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라면서요. 근데 이렇게 반대를 행동해도 되는 겁니까? 네? 분 당신들이 오렌지규 수장님이라도 돼요? 완전 어이없네 이거. 네? 완전 어이없어.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 주인공 지넷은 독실한 신자인 어머니에게 입양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지넷이 방황할 때마다 오렌지만이 유일한 과일이지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지넷은 아름다운 여성 멜라니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죠. 하지만 지넷은 또다시 또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이번에는 그 둘의 사랑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넷은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렌지만이 유일한 과일이다.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니까. 야, 근데 오렌지가 나무에서 열리냐, 밭에서 열리냐? 아, 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그게 있으니까 나무겠네. 야, 근데 오렌지랑 라임이랑 똑같을 거였냐?